게임은 빅헌터라는 게임이고요. 스크린샷을 보니까 인디안이 거대한 개수를 사냥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할지 말지 약간 스크린샷 보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단순한 게임인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근데 찾아보니까 굉장히 욕이 많더라고요. 욕이 내용이 다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매머드가 너무 어렵다, 머리를 자꾸 흔든다, 이거 어떻게라고 만든 거냐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매머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코끼리겠죠? 깔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하죠. 설명이 나오네요. 일요일 상하가 지급되었습니다. 많이 준 것 같은데? 맘머스 스토리. 맘머스가 1단계야? 1단계가 그렇게 어려워? 여담이지만 제가 일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자서 오늘 굉장히 텐션이 낮을지 모릅니다. 양해를 약간 구합니다. 게임하다가 자게 되면 알아서 편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사냥무기. 이건 다 잠금이 되어 있네요.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근데 글이 하얀색이라서 안 보여요, 지금 화면으로. 탭으로 뒤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창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동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은 발사를 한다라는 것 같죠.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하얘서 안 보여. 배경도 하얀데. 해보라는 거겠죠?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쏘라고요? 이렇게 잠깐만. 반응이 왜 이러냐 이 게임이? 마우스가 지금 보이죠 화면에?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보이는구나. 이거 안 움직여지는데? 잠깐만. 야, 그게 아니라 안 움직여져 그냥 창이. 드래그 안 돼. 왜 이러지? 잠깐만, 이거 일단 뒤로 가봐. 클릭을 하면 뒤로 가고 땡기면은 땡겨. 창이 지금 다리 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너무 창이 안 움직이는데 이거는. 잠깐만, 너무 안 움직이는데 이거? 일단 뒤로 가봐. 일단 창을 꺼낸. 창을 드래그 할 때부터 위치를 정하는 거구나. 창을 나는 이제 찝어서 위아래를 설정하는 줄 알았는데 던질 위치를 애초에 드래그로 정하는 거네요. 이러기 아니군요. 잠깐만요. 아니라고? 알 것 같아. 엄청 빠르게. 아니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잠깐 너무 왜 이렇게 빨라 얘? 아우. 창을 던지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 지금. 창을 안 던져 얘가. 머리를 잡고 하는 거? 머리를 잡고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창을 드래그해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잡고 던지는 거. 머리를 잡고 이제 점으로 찍어서 머리를 기준으로 창의 위치를 정하면 됩니다. 머리를 기준으로 드래그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제 창을 던지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만들면은 졸라 어렵죠, 솔직히. 이렇게 머리를 위치로 드래그를 해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다섯 발 던질 수 있구나. 이거 게임이 잘못 만들었네 이거 솔직히. 나는 창을 드래그하라고 설명해서 내 입길 창을 건드렸지. 머리를 기반으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어떻게 맞춰야 되냐? 잠깐만. 이번엔 달랐어. 이거 포물선으로 하기엔 너무 포물선이 낮은데?
어 됐다. 야, 되게 잘 맞춘다. 아 잠깐만 야, 돌아가라고. 왜 갑자기 왜 그래. 아 외부를 클릭해야 돌아가고 인디언을 클릭하면은 멈추네. 그리고 발사하려면 머리만 눌러야 돼. 아 잠깐만. 어 발사하려면 머리만 딱 집어야 되고. 왜 이렇게 방향이 안 틀어지냐? 어떻게 기적으로 그렇게 통과가 되냐? 잠깐만. 아 너무 맞추기 어려워. 이거 방향을 끌어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끌어서 올려친다고 해야 되나? 어 끌어서 그냥 풀면은 안 나가고 끌어서 들어서 끌어서 이제 위아래로 던져야 되는데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아 마우스가 지금 표시가 되는 거야 뭐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마우스 보이네. 해보자. 아씨. 아, 잠깐만. 방송하면 사라졌어. 아, 목에다 해도 나오네? 덤벼!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다섯 번 못 맞히면 끝이구나 그냥. 아유 폼스 왜이래 폼스 왜이래. 야 왜이래. 도망가. 아 잠깐만 야. 아 그런데 다섯 못 맞추면 끝이. 다섯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알았어 이제. 이해했어. 아 잠깐만. 홈스 언니 하얘서 안 보여. 야야야야! 걔 위험한 놈이잖아. 어쭈. 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씨. 덤벼. 튜토리얼에서 질 수 없다. 한 발뿐이지만 한 번에. 아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강제로 그렇게 보내주진 않아도 되는데. 잠깐만. 너무 근데 되게 난이도가 있다 확실하게. 내 실력으로는 좀 힘들어 지금. 그리고 포물선을 이제 깐트를 하는 방법 알 것 같아. 아 잠깐만 이제 이거 아니야 취소. 어 되게 어렵네요 진짜.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 더 짜증나. 야 오지마. 오지마. 얘는 느려. 만모스는 느려 보니까. 만모스는 꾸준히 도망만 가면 잡혀 죽을진 않을 것 같고. 야 너무 잘한다 미쳤다 진짜. 오지게 잘함. 마우스를 아예 빼주면은 이렇게 이제 안 던지네요. 아 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어 쫄리게 하는 거 보소. 아 야야야. 이 한 번뿐. 이거는 무기를 바꾸면 될 것 같아. 일단 한 번만 더 해보자. 아직 이거야 돼. 아직 내 실력으로는 이거 포물선을 컨트롤하면 엔간한 거 다 맞을 것 같거든요. 어. 아 이게 아직 컨트롤이 부족해. 일단은 쏴. 아. 대학선. 어 이게 튜토리얼에서 대학선이 나왔던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야 잠깐만요. 여기 못 맞추냐? 그렇지! 그렇지! 이해했다. 너의 팔의 각도, 팔꿈치의 각도. 아, 취소. 이해 못했고요. 됐어, 이거 몇 판만 하면 이거. 그럼 완벽해. 한 대도 빗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아, 잠깐만. 조동아리가 튼튼하군요. 도망가자. 그렇지! 아 잠깐만.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맞출만한 포인트만 잡으면 돼. 감각만 잡으면 돼. 그럼 영원히 맞출 수 있어. 잠깐만. 아 뭐야. 벼슬로 막다니 반칙이야. 포인트만 잡. 아 이거는 좀 심각한걸. 얘는 그냥 던져야겠는데. 아 에이 그건 조금. 아하! 아슬아슬했다. 살짝. 아, 야. 아, 저 어렵다, 제가. 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메모드가 그 만난 그게 메모드인가? 코 있는 게? 되게 빠르다 게임이. 재밌어. 아야 약간 메모드인 것 같아. 그래 여기서 끌어쳐야 돼. 그래야지 약간 포물선까지 조종이 돼. 아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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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그렇지! 그래, 끌어쳐야 돼. 이거 둥글게 반달 모양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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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반달 모양 진짜 반달 모양 맞아. 개소리가 아니었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거 보이겠는데. 어! 들어와. 아니야. 야 내가 뿔 달아줄게. 아! 아 아깝다. 어 잠깐만 잠깐만 오자마자 오자마자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야야 야, 조금만 더 와봐.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볼에 있는 노란색 상처를 기점으로 팔꿈치 안쪽까지 끌어치면은 싹 맞습니다. 완전 공략 방송이야. 아 잠깐만 잠깐. 그렇지. 이제 컨트롤을 알아보세요. 팽이 돌린다고 생각해야 돼. 옛날에 그 나무 팽이 돌린다고 생각하고 새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넌 전상이야. 바로 등 꼬치고이 되는 거야. 꼬치고이 되는 거야. 그래픽 되게 좋아. 마음에 들어. 잘 만들어. 재밌어. 죽었어? 어려운 게임 맞네 이거. 되게 어렵네 솔직히 말해서.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못 던지니? 던지라고 던지. 아! 문제는 닭이랑 닭은 빨라서 문제야. 아 잠깐만. 오 야야 그건 아니지. 아 잠깐만 얘 진짜 어려운데 얘는 진짜? 에스 일단 뭐가지? 아 이거 회전력을 좀 줄여. 그렇 아 회전력이 포물선이야. 그렇구만. 그 말은 아 이거 아닌데 회전력을 조금 줄여봐. 회전의 여기 아니라 회전의 모양 원의 모양 이렇게 하면은 원의 모양 살짝 높게. 아아 얘 진짜 세긴 한데 얘는 못 맞추는 것보다. 어 그렇지 좀 느려.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거 아닌 것 같아. 아야 뒤로 앞으로 갈 순 없냐? 모양을 아 모양을 쟤는 못 이길 것 같아. 나는 영원히 못 이기지 않을까? 쟤는 좀 심각한데? 감각을 익혀두면 돼. 감각만 익히면은 무한대로 와요. 진짜 감각만 익히면은 난 무적이야. 빨리 와. 그렇지. 아야 뭐하는 거야. 정차려. 둥글게 예쁘게 그리란 말이야 얘는. 예쁘게 그렇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누가 그러래. 예쁘게 그리란 말이야. 그래 예쁘게. 아야 예쁘게 딱 돼. 예쁘게! 그렇지 예쁘게! 그렇지 예쁘게. 아 예쁘게. 아 예쁘게. 아. 딱 돼. 예쁘. 저 인형 쓰는 애들도 고생이 많구만. 예예 예쁘게. 아 아 코코 왔어? 바로 덤벼. 호구 호구 왔어? 우리 호구 제일 약하구나 호구야. 아아아아 아깝네. 띠긴 어우 띠긴. 아 여기 높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높이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어퍼컷 해버리면은 너무 짧고 금방 떨어지고. 얘를 잡으려면은 어퍼컷이 아니야. 중단이다! 중단! 중단! 아니야 어퍼컷이어서 중단! 아니야 아 야 잠깐! 아 방송하면 나왔어. 아... 형 왔어? 그래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정 차려. 발사! 그렇지. 아 이거 조준이 되는군요. 여기는
어, 높은 데는 안 되고 높은 데 위로 올라가고 점점. 여긴 조절이 되는군요. 이렇게. 그 말은 너가 호구라는 거지. 이제 닭도 상대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어디서 화살을 털어내. 건방지게. 어? 영원히 맞을 것이야. 어? 아, 딱 되세요. 아니야 아니야, 내려 내려 내려. 진정해. 거리를 벌려. 어차피 직선으로 날아가니까 여유가 있어. 야야, 거리, 아, 거리를 벌려. 주황색. 아, 야,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안 차릴 거야?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래? 아, 자, 야야야야. 아. 어. 너무하는 거 아니? 되게 지능적이다, 광고. 검은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끊길 것처럼. 아, 너는 어퍼컷. 어퍼컷이 많이 주는 거야, 점수도. 아, 잠깐만, 잠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아, 아깝다. 뭐라 그래? 아, 야. 아! 아, 이제 한번 쐈더니 어퍼컷이 쉽지 않네. 감각을 익히면 되겠어. 창을 던지는 거랑 그렇지. 아, 이거 좀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어, 위로 가는 게, 아, 위로 가긴 하는데, 아,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약간, 아, 약간 2초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어, 진정해 친구. 이거 무한모드구나, 생각해보니까. 어, 소리가 아니라. 이거 완전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내 생각에는 350, 500으로는 잽도 안 돼. 엄청 잘해야 돼,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튜토리얼이야. 1단계도 못 깨, 이러다가. 어, 강화를 좀 해야 돼. 어, 직선이었지? 알아버렸어. 코야! 코야! 너가 정면 던지는 건 코였어! 비밀을 풀었다! 코야! 아, 아, 잠깐만. 너무 코다. 아니야, 턱으로 하자. 턱! 아, 턱은 더 낮아, 더 낮아. 아니야, 아니야. 눈이야. 아, 눈도 아니야, 눈도 아니야. 야, 잠깐만, 잘 생각해. 하구나. 턱을 잡고 들어. 그렇지. 턱을 잡고 들어. 아우, 야. 턱을 잡고. 아. 너무 너 초하니까 너무 귀엽다,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두 명이 하는 거지. 귀여운 녀석. 귀여운 녀석. 아, 잠깐만, 야, 방송하면 자꾸 나와. 프로그램 닫아놔야겠어. 어디서, 야, 딱 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그 부담되는 컨트롤은 예상이 없었어. 어쭈, 제법 털 줄 알았는데, 짜시. 어, 그래서 그만하자. 아, 괜찮구만. 어, 이거 하고 있어. 약간 이제 감각이 새로운 느낌이야. 기본창, 이연발창.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엄청 많이 먹네. 스토리 가죠? 아주 오래전 오지 마을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다. 아, 제가 야맹증 때문에 발길을 그냥 키워놨거든요. 모니터 발길을. 그래서 더 안 보이나 봐. 아예 안 보여 나는. 부족 없이 굶주려 있었고, 족장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매일 만모 선장을 나서게 되었는데. 족장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부적원들이 도와준 거였구나. 아, 헤드샷. 첫 번째 날. 와, 시간 제한도 있어. 이거 좀 헤드인데? 와, 반, 어, 뭐야. 아, 저 이거밖에 안 되체려? 아, 그랬군요.
다음. 아 마이크 좀 떨어뜨려놓자. 제가 너무 기깅을 했네요. 피곤해서 목소리가 안 나올까봐 좀 머리 띄워놨는데. 아야 잠깐만. 제보비군 한 발 먹었네. 리겜 어퍼컷. 아 살짝 어퍼컷. 아 좋아. 한 번 더. 좋아. 한 번 더. 아 이거 뭐야, 창 제한 없네? 막 던지면 되잖아. 막 던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예이. 어차피 창은 부적원들이 만든단 말이야. 족장은 던지기만 하면 돼. 그래서 꺼. 아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들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게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애플레이어도 괜찮은데 이거 천만 다운로드 게임입니다. 아마 이 비밀을 풀지 못한 천만 명 중에 여러 명들이 포기를 하고 다른 게임을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즘 게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아 나 왜 이렇게 목소리 나가게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정도면 되겠죠. 요즘 게임들이 많아지면서 아 무기 개수 제한이 있구나. 아 이런. 아 잠깐만. 그렇네. 아 잠깐만. 야 뭐.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 이번에는 시간제 개수 제한으로 바뀐 거구나. 앉아. 언제 앉을 거야? 그래. 앉아. 너무 단순한 거 같다? 좋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많아지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을 이제 조금만 해보고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보면은 어떤 식의 게임인지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메모도 더럽게 많네요. 온 세상 메모 다 잡고 있네요. 이렇게 많냐 원래 이렇게? 아 이거 상하 한정이. 그래 뒤로 더 가봐. 아 스나이퍼 스나이퍼. 아 위로. 아 좋아. 위로 위로. 어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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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아 아깝다. 위로. 그렇지 위로. 아 위로. 그렇지 한 번 더 위로. 그렇 아 아 위로 위로 위로. 그렇지 두 발 남았다. 야게 내 상대는 아니구만. 다음 그만 매겨라. 매일 만무사 하나씩 잡아먹는 거야? 아주 독한 놈들이구만 이거. 이번에 사실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발에 이제 10점으로는 못 잡어. 좀 높은 점수를 매겨야 돼. 상대 이제 패턴도 볼 때가 된 것 같아 슬슬. 포물선 빨로는 그래 이제 이해했어. 아 야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 데미지면 몇 발만 맞추면 돼. 그렇지. 성급하게 맞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머리 데미지면 죽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야게 너무 느리구나 메모드. 운동 좀 하고 와라. 어 이마에 뭐가 있어. 아 약점을 맞추세요. 아 저게 약점이야? 아 저렇게 떨어져 있구나.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어 맞췄는데 뭐준 거야? 아 아깝다. 이제 내 밥이란다 친구. 너는 이미 내게 너무 많은 시간을 줬어. 나는 강해져 버렸지.
그렇지. 아, 아, 야. 야. 넌 이제 내 적수가 아니란 말이야. 어? 내려와. 어디서 어리광이야. 코코리 녀석. 아, 잠깐만. 더럽게 뜨네.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겠는데? 잠깐만. 한 발, 할 번만. 아,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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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죽어라, 코코리. 그렇지. 아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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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이놈아. 얘 사이즈 생각하면은 약간 한의원에서 침 맞는 정도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깨병이 심하구나. 넌 가죽도 있으니까 사실 거의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피부까지는? 따끔따끔한 정도 아니냐? 좀 위험한데 이거? 잘 맞춰야겠는데 슬슬? 야, 너무 잘 맞춘다. 미쳤다. 죽어. 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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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고 말았어. 어차피 끝에 가면 집중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 잡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가자. 그만 잡아. 일주일 잡았으면 됐잖아. 어디까지 해놓을 생각이야. 얘가 연습 모드보다 더 쉬워, 살아있는 애들이.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부족원들은 멤버들 어떤 패턴을 해야 불편할 줄 알아. 그리고 부족원들을 엿매겨, 족장님을. 내려와. 그렇지. 슬슬 잘 맞춰야 된다. 아, 야,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진짜. 야, 거기 모가지를 렉슬라이스 해버렸는데 저거밖에 안 당한단 말이야? 아, 나 뭔가 잡았어, 지금. 뭔가 잡고 말았어, 감을. 뭔가 잡아버리고 말았어. 넌 이제 죽었어, 그냥. 그냥 죽었어. 예외 없어. 넌 그냥 죽었어, 이제. 잡아버리고 말았어. 하늘에서 창이 떨어진다. 잡아버리고 말았다, 난 이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야, 죽어라. 야! 나 잡아버렸다, 어떡하냐, 이제? 어? 포인트를 잡아버렸는데 어떡하지? 이제, 신나게 맞는 일만 남았구만. 어떡할 거야. 이제 난 정면에서 창을 던진 사냥꾼이 아니야. 뭐야, 얘 왜 안 죽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무 잘해서 미쳐버린 거야? 뭐야? 왜 안 죽어, 얘? 진짜 내가 너무 잘해서 미쳐버린 건가? 아, 약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아. 야, 잠깐, 이거 어떻게 맞춰, 야? 아, 미쳤네. 약점 먼저 맞추기 시작하자. 어차피 맞추는 건 쉬우니까. 아. 내가 몸을 드는 순간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일단은 맞춰주자 좀. 아, 잠깐만요. 얘 좀 심한데? 코를 들었을 때가 있어. 거기에서 귀신 같은 반응을 맞춰야 돼. 뭐 한 거야, 지금. 아이, 자식 이거. 명확한 녀석. 아, 아깝다. 조금만 더 흔들어봐, 친구야. 그렇지. 야, 빨리. 아, 반응 너무 느렸어, 내가. 아, 야. 잠깐만, 야. 저건 좀 심했네. 작점이 저기 있는 게 어딨어요. 어? 아무리 봐도 저긴 약점이 아니라고요. 코를 그걸 찝었네, 독한 놈.
아하! 아니야, 앞발로 막는 거는 오바잖아. 어? 이 녀석아 꼬리 맞았어. 아, 아깝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앞발은? 판정 좀 심했네, 얘. 앞발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야, 잠깐만. 앞발 디펜스 미쳤는데? 애초에 들어갈 구간이 나오긴 하냐, 판정이? 진정해. 어. 잠깐만. 내가 원하는 건 약점이야. 아, 잠깐만. 저때야. 어, 저게 아니야. 다리를 막을 때가 아니라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있어. 그때를 맞추는 거네. 코를 들었을 때 눈치를 보다가 조준을 해두고 있다가 코를 들었을 때 맞추자. 멀리 가. 야,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 방금. 야, 좀 심한 거 아니니? 나 좀 벌려두고 있었는데. 아. 저때. 맞으면 반응을 또, 좀 심했네, 얘. 아, 맞춘 다음에 바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될까, 내 피지컬로? 좀 많이 요구하는데, 이거는 마우스로. 어, 야! 마우스로 하기 좀 힘든데, 양손으로 하면 몰라도. 저때 맞춰야 되는데 너무 빨라. 패턴 자체가 오히려 빈틈이 많긴 하다. 더 빠져봐. 패턴 공격 패턴이 나올 때. 저기요. 아니, 정신 안 차려요? 아. 맞추면서 빼면서 거리를 벌리고 계속 던져서 공격 끌어내야 돼. 아, 근데 저 뒤로 빼버리니까 내가 좀 후달린다. 약점 맞추면 돼. 아, 야, 이거 너무 시계 나온다, 야. 아, 잠깐만. 아, 야, 이거 앞발. 아, 가슴을 보면서 하니까 더한데. 인간적으로 약점은 그냥 추가 데미지 정도면 안 되니? 아무리 해도 그렇게 찔렀는데. 두개골에 구멍 나겠어야 얘.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아, 이 가슴을 맞출 타이밍을 못 잡겠어, 그냥 아예. 어. 다른 창으로 해야 되나? 어, 너무 타이밍 잡는. 아, 이게 다른 창으로 한다고 되냐, 이게? 상하가 저 위에 모양이 너무 한치잖아. 너무 한치잖아, 이거. 이거는 내가 조준을 해서 맞추는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은. 어? 직선으로 던져도 맞기 어려워, 이렇게 되면. 직선을 안 던져, 근데 얘가. 저거 다리 때문에 안 되고.
어 저게 내려오는 타이밍에서 못 맞춰. 저거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직선이면 어떻게 던져보겠는데 어, 직선 안 날아가잖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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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사과가 너무 빨리 내려와. 이거 저 맞출 틈이 적어. 되긴 하냐 이거? 안 되겠는데? 얘를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약점을 맞춰야지 죽으니까. 뭐 약점을 맞춰 죽으니까 죽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되겠어. 지금 장비로 어려운가 봐. 저거를 맞추려면 직선이 필요해. 포물선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타이밍이 아예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아예 지금 아 그래? 쇠창이 필요한데 나는? 어 직선이 필요해. 야 야 저 높이 떨어지면 뭔가 가속력을 받아서 데미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잡는 것도 힘든데 이제? 야 정신 차려. 감각을 다시 깨워야 돼. 이제 체력을 까고 생각해. 어, 인간적 약점 저거 왜 있는 거냐? 어, 이걸로 데미지 깔 수 있는데 약점이 왜 필요한 거야? 이걸 잡으면 잡아줘야지. 어? 이 자식아. 비열한 녀석. 잘 때문에 못 맞춰. 그냥 아예 안 들어가. 저거는 내 생각에는 아 이거 너무 조작감이 안 좋아. 조작감 너무 안 좋아. 야 이거 위 던지고 내리는 건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아. 용맹한 전사. 아 이거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약점을 맞춰야 돼. 약점으로 10포인트를 딱 보면 돼. 아 근데 약점을 맞출 수가 없어 이거. 이거 좀 오바야. 어, 아무리 생각해도 약점이 들어가지가 않아. 어 아, 포물선을 그리고 가야 되는데 포물선 거리가 그냥 안 나와 아예 풀 때문에. 어 저거를 어 이 사이를 이렇게 저걸 맞추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던져야 돼. 어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법이 없잖아 포물선이. 어 저거는 각도가 안 나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연발이 문제가 아니야. 낡은 도끼. 어?
아, 잠깐만 시연을 해봐야 알겠는데? 저걸 맞출 무기를 사는 건가? 근데 무기가 어떻게 날아간지 내가 모르잖아. 근데 뭐가 중요해 그게? 전문가야. 어쭈 타이밍 잘 맞췄다. 그렇지 딱 돼. 너무 서둘러서 오는 거 아니니? 그때 놓쳤잖아. 아. 됐다. 뭐가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대체 뒤로 가면은 금액이 안 돼. 독침. 근데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도끼랑 칼, 인대. 진짜 두 개죠 지금? 도끼 사. 아, 난 도끼가 좋으니까. 날아가는 걸 봐야겠어. 어? 데미지 너무 낮은 거 아니니? 아 이거 안 돼. 야 이거 될 걸 갖다 대. 안 돼 저거. 가슴 어떻게 맞춰? 칼을 던져야 되나? 직선으로? 그게 맞는 건가? 이건 포물선인 건가 그냥? 와 이거는 위치가 좀 더 잘 잡힌다. 포물선을 더 적게 더 낮게 내려도 맞아.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돼. 이거는 각도가 안 나와 지금. 지금 무기로는 건물에서 직선으로 던지면 진짜 엄청나게 해서 맞출 것 같은데 반응으로. 이거 각도가 안 나와. 저거를 엄청 빠르게 할 때 그때밖에 이제 맞출 데가 없는데 내렸을 때 이미 포물선이 올라가서 닿아버려. 각도가 안 나와. 이거는 안 나온다고 자부할 수 있어. 안 나와. 등표 조심해라. 머리가 튼튼하긴 한가 보구나. 등표보다 더 안 맞는 걸 보니까. 그렇네 머리가 튼튼하네. 살짝 통수를 맞춰줘야 돼.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못 맞춰. 그냥 아예 지금 약점을 맞출 기술이 없어. 이렇게 던지는 게 필요해.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 없을 거 아니야. 나는 안 되겠어. 나는 무리야. 창알을 부러뜨린다거나 그런 가능하냐? 어? 다음 거 타이밍 안 나왔어 이거. 다음 거는 진짜 기적의 타이밍으로 어떻게 맞은 거 같았는데 다리를 관통해서 맞출 수 있는 건가? 저거 방금 다리 내려올 때 살짝 틈 있었는데 코끼리 코가 나와서 안 닿을 것 같거든 저거는?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빠를 보자. 아빠를 보고 저게. 아니야 코를 보고 저게 코를. 오! 했어!
기적의 타이밍. 진짜 젊었었어 이거. 이거야. 너 잡는 건 껌이야. 어쭈 어쭈 내려와. 어. 아씨. 너무 서둘렀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약점부터 맞추자. 야! 경락 마사지 해버렸잖아 그냥. 됐어. 아니네 이거 씨. 빠르네 생각보다 훨씬. 창보다 훨씬 빠른 것 같아 도끼가. 도끼가 훨씬 빠른 것 같다. 뭔가 크기가 육중해서 몰랐는데 도끼가 훨씬 빠른 것 같네 창보다. 판정도 약간 작고 핀포인트가 가능하네. 의외다. 나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한 번 더 연습해보라고. 30판이니까 세 번 가능할지 모른다고? 그래. 포인트가 좀 둥근 것 같아서. 아, 잠깐만 왜 이래. 아 아깝다. 야! 블로킹 좀 하지마 이 새끼야. 창보다 약간 넓어. 원형으로 넓어. 원형으로 판정이 너무하네. 야! 아! 될 줄 알았는데. 아! 녀석 거리를 좀 벌리면서 너무 때리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목숨 내놓고 싸우는데 안 돼. 내 목숨이라고 생각해. 왜 그게 뒤로 안 가고 던지는 게 되냐. 잠깐만 뒤로 하면 그냥 뒤로 하면 아니잖아. 뭐야 방권은 반쪽 문제였어. 몰라. 미리 읽어. 미리 읽어야 돼. 아, 될 뻔했는데. 아, 될 뻔했는데 왜? 아. 됐어. 죽어 이제. 이제 골도 보기 싫으니까 죽어. 골도 보기 싫으니까 죽도록. 감방진 녀석 죽도록. 죽도록. 너의 잘못은 나를 오래 만난 것이다. 죽도록. 도와. 안녕하세요. 잡았습니다. 도끼였어. 답은 도끼였다. 답은 도끼의 핀포인트 샷이었어. 판정 좋았어. 창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약간 좀 아려웠을 것 같아 진짜로. 두 군데라고? 머리 위면 차라리 다행이지. 하다보면 맞을 것 같아. 아까처럼 절망적이진 않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코끼리 디베스는. 하나. 아 아깝다. 그래? 나 너무 잘 맞춘다. 미쳤다 진짜. 미친 새끼다 진짜. 너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아 잠깐만 왜 그래. 왜 이렇게 달려와 무섭게. 안돼 이제. 넌 이제 죽은 목숨이라 이말. 내놓은 목숨이야 이제. 나약한 녀석 이거. 아하하하. 뒤통수 조심하라 이 말이야.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그렇지. 너무 잘한다. 미쳤다. 너무너무 잘한다. 미친 피지컬이야. 피지컬이 미쳤을 때 빼야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기나기 수련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20일 정도면 하나 사는 거 같네요.
2, 30일 정도면은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이제는 내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냥하지 않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빅헌터랑 게임이었고요. 이런 게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럼 이만 뿅! 가슴에 하나, 머리에 하나, 코에 하나, 머리에 하나. 너무하네. 네. 네, 가능할 것 같아. 이제 감 잡았어. 감 더 잡으면은 이제 어디에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끄리에, 꽃 엉덩이에 나오던, 앞발에 나오던, 코에 나오던, 이제 어디에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잘 가요.